지난 1년간에 걸쳐서 우리는 다양한 앱들을 앱 인벤트로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봤었죠. 정말 많이 봤었죠. 첫 번째 봤던 것이 헬로 펄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13개의 아마존 북스토어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 봤습니다. 로봇 리모트도 만들고 그리고 자일로폰도 했었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앱들을 더 살펴봤었습니다. 1년간 대략 한 30가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작성해 봤었는데 이번 이제 4년차죠. 코딩 4년차인 초등 4년차 과정에서는 제 14장부터 제 24장까지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 지난 3년간의 공부 내용들을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스크래치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앱들을 작성을 해왔었잖아요. 거의 뭐 한 200가지 종류의 앱들을 살펴봤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코딩 과정에 깔려있는 의미가 뭐였는지를 한번 지금 생각 반추한다고 얘기를 하죠.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떤 프로그래밍 혹은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만들기만 했었죠.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 왔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쭉 정리를 하는 시간이 14장부터 24장까지 정리할 거고 그리고 이번 4년차에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뭐냐니까 카카오뱅크라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 다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스 만든 뱅크 은행 인터넷 은행입니다. 기존의 은행하고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농협이라든가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앱 인벤트 2 마지막 과정이죠. 앱 인벤트 2 과정 2년차 과정이죠. 2년차 과정이고 코딩으로는 4년차입니다. 4년차 과정에서 우리가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 정리를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어떤 지식들을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실제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 앱 인벤트로서 구현을 하게 될 건데 구현을 하다 보면은 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하고 싶은데 왜 앱 인벤트로 그 부분은 안 되지 하는 게 있을 텐데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또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카카오뱅크보다도 더 좋은 은행을 만들 수는 없을까?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그런 인터넷 은행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내용입니다.